안녕하세요. 류은희입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여기 학생들도 계시는데 학생들이 하는 대화를 유심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학생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는데 비속어나 하댄 말이 참 많이 들려 거북했습니다. 그 속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서로 누가 더 욕을 심하게 하는지 이른바 욕 배틀을 한다고도 하지요. 이런 현실의 반영일까요? 심지어 부모님에게조차 이런 험한 말투를 그대로 쏟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다녀가신 강증산 상제님께서는 부모에게 불순한 말을 한 자를 크게 꾸짖으시며 혀는 만복의 근원이요 만행의 근본이라는 경계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한문화중심채널 상생방송이 이 시대의 효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길을 열고자 마련한 가효국충. 오늘 이 시간에는 배오경 교수님을 모시고 마지막 3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다면 오늘이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효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간다고 한다면 아마 1년을 강의를 해도 다 풀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젊은이들이 우리가 20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효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행할 겨를이 없고 또 효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 못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젊은이들이 행할 수 있는 효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공자님은 그야말로 아주 자세하게 명시를 하셨어요. 효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근데 그게 이제 예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요즘 그 학생들이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개탄을 우리가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게 곧 예라고 하는 게 무너져서 이거든요. 그럼 우리 20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 효라고 하는 주제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는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을 강의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오늘이 결론 늘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효하면 자식들의 문제예요. 마치 부모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인 것처럼 효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행하는 것. 그러는데 우리 지금 그 20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오늘도 너무너무 버거워요. 버거운데 언제 어느 겨를에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부담이어야 되느냐고 반문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왠지 모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내가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 때문에 죽고 정 때문에 삽니다. 참 정이 많은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 정이라는 것처럼 좋은 게 없죠. 저는 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 해법을 오늘 어떻게 우리가 정을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화두로 삼을 것인지 그거를 오늘 강의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바로 인간 닮은 삶의 근원인 효를 현대인의 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 아름답고 형식적이고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현대인 20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효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먼저 그림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보냈던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은 뭐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감자예요, 감자. 한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감자를 먹는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익숙한, 저거 외국의 모습이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익숙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어머니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바로 여기에, 이분이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손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 어깨를 한번 보세요. 어머니 어깨가 떡 벌어져가지고 막 남자 어깨 같아요. 남자 어깨처럼 떡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손을 한번 보면은 그야말로 쇠갈피처럼 험상궂습니다. 이 어머니 손이. 우리는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가 지금 감자를 먹을 틈이 없어요. 가족들에게 먹일 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차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에게 저거를, 저 그림을 그려서 보내면서 보낸 편지가, 편지에 보면은 감자 먹는, 감자를 먹고 있는 가족들이라고 하는 저 그림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감자. 제가 이제 많은 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감자를 주제로 많이 어른들을 상대로 할 때는 써요. 감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식품은 아니죠. 어쩌면 조금은 천한 식품 속에 들어가요. 요즘은 이제 웰빙 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가가치가 달라졌습니다만은 감자는 흔하게 시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저 감자 하나로 끼니를 때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족도 감자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가족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 우리 어머니는 조기 중에서 그 머리나 꼬리밖에 드실 줄 모르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또 좋은 거를 자식이 사다 주면 야야 내가 이거 언제 입는다고, 나는 이런 거 입을지 모른다고 그러고 안 입으세요. 우리 어머니 입는 옷은 몸 빼고, 우리 어머니 입는 옷은 시장에서 사다 주는 그런 엄마, 우리 엄마 옷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거 입을 줄 몰라서 안 입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들은 돈이 생기면 내 자식들한테 우선 주고 남편에게 우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 챙길 시간이 없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어머니의 어깨가 이와 같이 된 게 아가씨 때 이랬을까요? 살림하다 보니까, 애기르다 보니까, 그저 쉴 새 없이 하다 보니까 손은 이렇게 거칠어져서 이런 손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그림으로 이 수업을,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저는 우리가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어떤 사회가 어떻게 변해지더라도 근본은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본은 바로 뭐냐면 효라고 하는 것인데요. 효는 바로 아까 우리가 사랑의 샘물이고 사랑의 근원인데 그걸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이제 고대 성현들은 예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해요. 반드시 예가 있어야 된다. 학문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를 배우기만 하고 예로서 존절하지 못하면 그거는 방만하기만 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걸 예로서 존절하지 못하다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언어를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중학교 학생들의 그 쓰는 언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사랑을 하는 저와 같이 부모님에게 저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부모님한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예가 있어야 된다.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를 어떻게 할 거냐? 예하면 거창한 것 같아요. 엄마는 너무너무 친한데 엄마한테 내가 얘를 뭐 정중하게 이렇게 하면 괜히 뭔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저 아는 한의사가 계십니다. 저한테 이제 경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큰 절을 올린다 그래요. 큰 절을 올리고 밖에 나올 때 부모님께 꼭 절을 하고 나오고 돌아오면 옷 갈아입기 전에 먼저 부모님부터 찾아뵙고 절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절할 새가 없죠. 부모님한테 언제 절에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기도 바쁜데 그것도 어거지로 깨워서 가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게 어려서부터 생활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절이 아니고 절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때 같은 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때를 기해서 부모 자식 간에 절하는 방법을 서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도 하고 옷을 입는 것도 알려주고 또 부모님에게 차를 가져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굳건한 효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령 이제 어머님들이요 딸을 시집 보내면 딸네 집에서는 못 산다 그래요. 아들하고는 함께 살아도. 왜 그러냐면 딸네 집에 가서 있으면 날마다 부엌에 가서 부엌대기 노릇하는 거예요. 딸 생각하느라고 빨래 해줘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조금만 어쩌면 딸은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이물어 오니까 함부로 해요. 엄마는 하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물론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예가 없을 때 그것은 서로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물어움이 이물어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아무리 깊지만 사랑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곧 예다. 부모 자식 간에 소통하는 예이다. 그래서 그 예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어른이 돼가지고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이 생활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변하는 사회 환경과 효라고 하는 주제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는 너무너무 많이 변화되어 있는데 이 변화되는 사회에서의 효는 어떻게 해야, 효 내용을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해서까지 효의 방법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어려서부터 식탁에 앉았을 때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하는 방법을 드리는 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하고 이야기하면 훈계부터 해요. 야, 너 공부했어? 너 숙제했어?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기가 그 얘기를 듣는 아기는 어떨까요? 먼저 경직부터 됩니다. 우리 엄마 또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 하려고 시작해? 그러면 아기가 마음을 틀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아주 조금만 하셔야 돼요. 나쁜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 아이하고 정말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그중에 10번 할 거 한 번으로만 줄이시고 나머지 얘기는 사랑의 얘기를 하세요. 사랑의 얘기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러는데 그리고 이 시대의 아이가 뭘 생각하는지 지금 우리 아이가 무엇을 책은 뭘 읽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엄마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 아빠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아이가 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 동안에 그거를 엄마 아빠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는 늘 공부만을 강요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 배역이 드라마가 하나가 공연이 된다고 한다면 엄마의 배역은 잔소리하는 배역이에요. 아빠한테도 늘 잔소리하고 아이들한테도 잔소리하고 아빠는 그저 그냥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 배역이에요. 애기는 어디에 소통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접점을 찾자. 접점을 찾아가는 이 방법이 바로 엄마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성장해가면서 무엇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일인지 저 아이가 꿈꾸는 건 무엇인지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효를 하라고 해서 애한테 너 효도해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변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 작가들이 쓴 글을 모아가지고 그 글이 뭐냐면 20세기를 죽음을 부른 20세기의 증언이에요. 20세기는 너무너무 우리 사회가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고 자연, 인간성, 도덕 모든 게 너무너무 이 이상 더 가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뭔가 크게 각성하지 않으면, 크게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결국은 무엇으로서도 치유할 수 없는 단계에 가지 않을까 하고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느 한 부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아이가 몇 살이 됐든지 그 아이에 맞는 아이의 올바른 인성을 가족들이 심어줘야 돼요. 학교나 사회 당연히 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 공교육에 우리가 모든 걸 의존할 수 있나요? 저도 이렇게 교육 현장에 있지만 교육장에서는요 30명의 학생이면 30명의 학생 전체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지 개인 당으로는 못해요. 내 아이의 진짜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서 해요? 사회요? 당연히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효라든가 이런 교육을 논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토론의 장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회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뭐 그런 각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늘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재교육을 받아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엄마들이 가슴이 좀 쩔릴 수도 있어요. 엄마는 지금까지 늘 잔소리쟁이, 그리고 엄마는 늘 독수리 화법을 쓰세요. 엄마 화법 자체가 독수리 화법이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독수리 아픈데 콕 찍어서 하는 방법이에요. 너 왜 옷 그렇게 입었어? 너 머리 또 그러네? 왜 아픈 걸 꼭 지적해서 해요. 좋은 것이 99가지인데 한 가지 잘못된 걸 꼭 꼬집어가지고 얘기는, 엄마는 뭐냐면 내 아이가 고쳐지기를 바라고 하는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장이 사회적으로 많이 생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교육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회의 변화된 사회를 우리 부모님들도 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대화는 무엇일까? 내 아이는 집에 왔을 때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는 어떤 친구들과 사귀고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교육의 장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될 건 가정이에요. 가정이 튼튼해지면은 사회와 국가는 저절로 튼튼해져요. 그래서 대학 지도에 어때요? 대학에서 수신 하게 되면 저절로 재가가 돼요. 경물지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지만은 그 근간은 바로 수신에서 옵니다. 수신이 되게 되면 저절로 재가가 되고 재가가 이루어져야 치국이 되고 치국이 돼야 평천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간은, 평천화까지 가는 근간은 바로 나의 수신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몸에 배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근간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 아이가 때로는 사춘기 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릴 때 내가 대화할 마음 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어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내 부모한테 해야죠. 근데 엄마는 늘 꾸중한데 어떻게 얘기해요? 아빠는 늘 얼굴도 볼 수 없는데 언제 얘기해요? 내가 사춘기로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어도 이야기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 아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튼튼한 가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탄탄한 울타리를 만드는 그 가장 핵심이 효라고 하는 것이다. 또 효는 강요되는 게 아니다. 강요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효를 지금 효와 새 시대에 맞는 효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른에 대한 존경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러면은 언어를 어려서부터 아까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한다거나 아무 말이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때요?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지키는 가령 우리가 지금 부부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빠 이렇게 불러요. 아내가 남편한테 오빠 한다든지 또 야 남편이 아내한테 야 한다든지 너무 호칭이 이게 도대체 뭐 그 말할 수 없이 문란해졌습니다. 우리는 언어로부터 시작이 돼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심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그 말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를 갖춰야 건강하게 그야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항상 서로가 그 기본적인 정말 사랑하면서도 기본적인 예를 지키는 그런 가정의 자녀가 말을 함부로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효하는 방법,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른들에게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가? 그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들이 바라는 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연령이 장수를 하기도 하지만은 노인들이 바라는 게 예전과 달라서.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이 가족이 모두 이거를 다 가족이 이걸 책임져야 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서해 심리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치매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40대, 30대도 치매가 옵니다. 그리고 내 가족에 치매가 왔어요. 그 치매 환자를 가족 혼자 책임진다? 이건 무리예요. 지금 현대 가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효가 아니에요. 그 대신 내 가족에게 그런 상황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들의 얘기인데 내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치매 환자에게 그 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 기억을 못하세요. 근데 항상 글씨를 쓰라고 그러면 봉구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봉구. 봉구 두 글자만 써요. 다른 글자는 못 쓰고. 누구예요? 우리 애기. 우리 애기예요. 그 엄마한테는 오직 자기 아들 봉구 이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세요. 근데 봉구자는 안 잊어버리세요. 글씨만 쓰라고 붓을 주면 봉구를 쓰세요. 그분은. 바로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고 그것을 부모님께 부모님이 마지막 기억을 놓을 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부모님께 늘 얼굴을 배워드리고 저희 시아버님이 제가 11년을 모셨습니다.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 1, 2년을 치매가 오셨었어요. 자제분도 몰라보셨어요. 어디서 왔어? 자제분이 오시면 그러세요. 아들이 오면 어디서 왔어? 우리 아버님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병원에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모셨어요. 근데 저는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을 제가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을 모셨는데 아버님을 모시면서 저는 아버님하고 늘 가장 많이 만나는 건 제가 만나잖아요. 애들 아빠보다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때요? 내가 만약에 그거를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밑바닥에 깔린다고 한다면 못할 게 없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이 이 문화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살던 시대의 그 문화와 지금 우리 젊은이가 사는 시대의 향유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 문화를 접근시켜 나가자. 그래서 때로는 엄마 아빠 모시고 PC방도 한번 가보고 왜 그러냐면 나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기가 많이 가는 허다못해 요즘 뭐 아기들이 즐겨 가서 노는 곳에 엄마 아빠를 때로는 한번 모시고도 가보세요. 그게 엄마와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다. 문화적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핸드폰에 재밌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빠 이거 모르지 하고 아빠하고 같이 즐겨보세요. 게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그러면 엄마가 문을 엄마 아빠가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어때요? 애기가 그러겠어요? 혼나는데? 바로 문화적 접근이 가장 중요한 거다. 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러한 효가 변형되지 않으면, 그래서 현대적인 효로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 대신 근간은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이와 같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함께 사는 가족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마 열이면 아홉은 나 자식 오고 안 살아 이러세요. 안 산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식 오고 사는 게 불편하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핵가족이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당연한 것이 돼서 이제 함께 사는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옛날 것만 향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족 지금 현재 저도 지금 둘이 살아요. 뭐 아이들도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때로는 애들이 외국에 가도 있게 되고 뭐 같이 있을 기회가 없어요. 같이 만나는 기회는 1년이면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족의 형태에서 우리가 효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착시켜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공통화제, 어려서부터 계속 같은 곳을 지향할 수 있도록, 아이들로 하여금 같은 곳을 지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와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자주 전화를 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또 대화거리가 있어집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는 대화가 단절돼요.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요 얘기 끝나면 없어요. 할 얘기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화의 창이 계속 끊기지 않아야 된다. 그럼 대화의 창은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창은. 효도도 만나야 효도를 하죠. 안 만나는데 효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의 창구를 통해서 효도해야 된다. 이와 같이 그래서 분산된 가족에 있어서 부모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 부양 문제가 굉장히 하나의 부담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몇 년 뒤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요, 한 사람의 다섯 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젊은이가 다섯 명을 부양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자녀 하나 둘씩밖에 안 낳습니다. 부모들은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성인 남녀가 자기 친가 부모님, 처가 부모님, 조부모님, 양쪽 조부모님 해보세요. 그 가족을 다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부담입니까? 물론 뭐 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러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혼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건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제도로서는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부모님이 편찮으셨어요. 편찮으셨는데 난 직장에는 나가야 돼요. 병원에 어떻게 간호를 할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허다못해 도움이라도 쓸 수 있으면, 간호도움이라도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직장 그만두고 가서 부모님 그렇게 할 건가요? 사실은 효도의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간단치가 않은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요,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는 물론 의식주죠. 의식주지, 의식주보다도 의식주 못지않게, 우리 의식주는 이제 웬만큼 해결이 되니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를 살아있도록 만드는 바로 생기예요. 부모님들이 연세 드셔서 뭘로 살아요? 자식 자랑으로 사세요. 자식 잘 돌보세요. 목소리가 달라지십니다. 노인당에 가셔서요, 목소리 크신 분은 다 자식 잘 되신 분들이세요.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님의 어깨가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일 아니죠. 그러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식들이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로 살아요. 그럴 때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번 드리고 또 일정한 날을 정해서 찾아가면 어떨까. 가령 예를 들어서 사정에 따라서 부모님께 나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어머니 1월에 일요일 날은 여기 와서 생활을 할게요.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시면 두 달에 한 번쯤 그럴게요. 이렇게 하는데 가시거든 그냥 가시지 말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 친구분들이 계시면 노인정이 허다못해 귤 한 박스라도 사다가 드리고 과일 뭐 음료수라도 막걸리라도 사다가 부모님 친구분들 갖다 사다 드려 보세요. 내 부모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큰 게 효도가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같이 노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내 부모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건 뭐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작은 효도, 그런 효도가 바로 효의 큰 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어른을 존경해야 되는데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존경이 되죠. 또 존경해 이건 아니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옛날에 우리가 뭐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정이 지금은 거의 무너졌죠. 뭐 초등학교는 제 친구가 초등학교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학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안 따진대요. 교육청으로 가버린대요. 교육청에 가서 그냥 민원을 올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작게 해결할 일도 그게 아니고 막 교육청에서 먼저 그냥 알아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똑똑한 게 사실은 아니죠. 지혜로운 게 아니죠. 내 아이를 맞는 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사제 간의 어떤 정도 지금은 참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선생님이 먼저 돼야 된다. 저는 늘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모님과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끊임없이 자식들한테 어때요? 내 마지막 있는 것까지도 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죠. 그 마음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근데 요즘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나서 3대 바보가 아시죠? 3대 바보가 뭔지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집 짓는 사람, 또 두 번째가 저기 손주 봐주는 사람,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주는 사람.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를 더 마음속으로 빌었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많이 변했지만 정말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과 선생님의 마음은 안 변해야 돼요. 선생님은 후학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런 마음 속에서 사실은 존경의 마음이 싹 트는 거 아닐까.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인데 어떻게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른을 존경하는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기 이전에 어른들이 먼저 베풀고 어른들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살피고 순종하고 의논하고 우선적 대접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게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까는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어를 사용하는 거. 우리 언어가 참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의 마술이라고 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뭐 심리적인 이런 것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언어는요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사랑해 사랑해 하면 우리가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는데 물도 내가 사랑해 하고 마시면 물의 결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보면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좋은 언어를 쓰면 내 마음이 먼저 순환되죠. 근데 말을 너무 지금 우리가 함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어른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자식을 위해서는 반찬을 만들어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안 만드세요. 자식에게 주는 사랑에 정말로 아마 10분의 1만 부모님을 모셔도 아마 효자 효부가 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특별 메뉴를 다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당연히 내 마음은 그래요. 근데 그러나 어른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내 아이들이 그거를 본받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물하는 거. 선물은 우리 이제 이게 학생들이 생각하면 내가 돈도 못 버는데 뭘 선물해? 저는 아까 제가 편지 말씀드렸죠. 편지라고 하는 방법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쓰는 편지를 작은 붓으로 쓰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 후에 후일담을 들으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이제 대학교니까 엄마가 그 편지를 붓으로 쓴 편지를 받아가지고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아빠는 이거 저기 금고속에 넣어놨대요. 그리고 또 이거 아까워가지고 왜 그러냐면 잘 써서가 아니죠. 잘 써서가 아니에요. 애기가 또박또박 그 썼던 그 정성이 엄마 아빠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물질만능주의가 된가 뭔가 큰 거 줘야지 선물이에요. 그건 아니죠. 마음이 담겨있는 그야말로 내 진심이 담겨있는 이런 선물을 하는 거를 자꾸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단정한 모습과 태도를 갖춥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고 이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리고 축하라든지 어른에 대한 인정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실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맥락과 함께 가야 됩니다. 사회적 변화와 효도. 효는 우리가 행동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책상 속에 있는 그냥 근사한 글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를 할 때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정기적인 방문을 한다, 부모님 건강과 별거하는 자녀, 노인을 위한 뭐 지원망을 구축,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해서 실천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족의 지향성과 효입니다. 시대의 변화와요. 그러면은 가족이 지향할 수 있는 효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효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무겁게 가지 말자. 효를 그냥 사회적 변화와 함께 매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효라고 하는 걸 실천하도록 하자.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모와 가족 간에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될 걸 두자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목표가 없이 가게 되면은 가다가 흔들려도 내가 잘 몰라요. 근데 목표를 갖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가족이 늘 대화를 하면서 우리 가족이 이제 보면은 많은 가정에 가훈이 있어요. 그래서 가훈에 뭐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 가족의 어떤 그 삶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는 효라고 하는 걸 한번 그 가정의 공동 지향점을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효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바로 뭐냐면 효는 자식만 하는 게 아니다.
자식이 효할 수 있도록 부모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다면은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가정, 효도하는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으로 가족끼리 한번 행동지침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가족이 같이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할게, 엄마 아빠도 그럼 애기들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기들이 어때요? 일요일날은 내가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 할게. 또 아들 같으면 엄마 내가 청소기는 내가 밀게. 아마 그 답을 찾을 거예요.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애기들로 하여금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답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게 지향, 공동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나는 너에게 엄마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나는 이틀에 한번 전화를 드리겠다. 그러면 애기도 어때요? 그걸 보고 느껴요. 그래서 아, 우리 엄마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그럼 엄마 나는 설거지 할게. 일요일만 할게 그 대신. 이제 그렇게 해서 접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효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를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제로 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접점을 찾아서 그 지향하는 표를 만들어서 벽에다가 표고까지 탁 해가지고 붙여놔 보세요. 그 가정은요, 뒤를 걱정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꼭 고정될 필요가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쯤 지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연말 연시다. 그러면 연말 때,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연말에 이제 가족이 모여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서운했던 거 이야기하기. 이제 뭐 이렇게 가족이 뭐 와인 파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난 한 해에 서운했던 거 이야기하기. 그러면 가족들이 모두가 다 나 이게 서운했어요. 허거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바라는 점. 누구 뭐 남편에게 바라는 점, 아내에게 바라는 점, 자식에게 바라는 점, 바라는 거 한 가지 이야기하기. 그래서 서로가 자꾸 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자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써서 벽에다 우리 붙여놓자. 그리고 얼마나 실천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럼 이와 같이 공동 지향점이 생겨진다는 거죠. 어때요? 참 아름다울 것 같죠. 실천하기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자님이 이와 같이 유학에서 그 많은 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정성이거든요. 근데 정성을 쏟는 방법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정성을 우리가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와 효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와 같이 가정이 그러한 공동 지향해야 될 점을 만들듯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늘 부모님과의 접점을 함께 마련하고 함께 마련한 가운데 공동 지향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녀들이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일상처럼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늘 가슴속에만 있어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효라고 하는 것이 아주 행복한 걸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접점을 우리가 찾도록 하는 노력을 사실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어느 시골의 모습이죠. 시골의 모습. 할머니가 지금 아주 힘겹게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글은 학생이 지은 시예요. 한 학생이 지은, 고등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이 글을 한번 보면은요, 한때는 힘차며, 힘차하며 세상을 질러갔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지금 여기도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도 우리 젊은이, 우리 이 어린 학생 같은 때가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저도 대학생 시절에 이 사회에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했던 그 시대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랬지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걸 비껴갈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숨가쁘게 이 순간을 걸어서 책임지고 그 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랬는데 어느 곳을 향해 난 길이건 모두 제 앞으로 끌어놓던 그 큰 보폭 모두 옛말처럼 아련해졌다는 거죠. 나이를 먹으니까 저도 어느 때 생각하면은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잊어버려요. 내가 벌써 그 나이인가?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많은 걸 꿈꾸고 많은 걸 계획하고 또 이 사회의 어떤 모든 걸 책임질 것 같은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생각할 때 항상 어린이일 것 같거든요. 항상 자기는 그럴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의 흐름은 비껴갈 수 없죠. 그래서 저 할머니도 지금 저와 같이 굽은 허리를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지만 저 할머니도 한때는 이 사회의 주역이었습니다. 주역이었고 모든 걸 두 어깨에 짊어지고 걸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도 이와 같이 힘들어서 지팡이에 의존하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늘 힘겨운 발걸음 추월당하는 시간 앞에서 더디게만 유추되는 지난 기억 우리가 지난 기억들을 늘 돌아봐요. 그걸 이제 잊을 수가 없어서 지난 기억들을 돌아보지만 이제는 내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걸 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효입니다. 시간의 텀을 그 지나간 시간들이 이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가정에 봉사하고 어느 시대쯤 되면은 모든 게 허무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네 뭐네 뭐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모든 걸 바쳐서 내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나니까 나는 빈 껍데기만 이렇게 남았는데 그걸 뭘로 보상하냐는 거죠. 보상받을 곳이 없다는 허무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걸 메꿔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효성이에요. 효도예요. 자식들은 효. 자식들이 끊임없이 부모님을 관심을 갖고 아, 내 부모님이 저렇게 연세가 드셨구나. 그래서 공자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의 나이를 알지 않을 수가 없죠. 부모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인지. 한편으로는 내 부모님이 저 연세까지 계셔준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두려워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저 연세인데 앞으로 내가 모실 날이 며칠이나 있을까? 그래서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의 나이를 알지 않을 수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안타깝고 그게 세월인데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효밖에 없다. 근데 효는 어느 하루 갑자기 효라고 하는 마음이 어느 하루 갑자기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늘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도록 몸에 뵐 수 있도록 공부하기 바쁘고 직장에 바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거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그냥 일상에서 아까 제가 문자 보내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아름다운 거 보면 엄마 지금 나 지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세요. 이게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바로 뭐냐면 엄마와 나와의 부모님과 나와의 할머니와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공통적으로 지향할 곳을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네트워크를 끊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시골에서 아니면 어느 땐가는 이제 병원에 가 계시겠죠. 뭐 양로원에 가 계시게 되겠죠. 그렇지만 양로원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그 자식과 부모 간의 네트워크를 절대 단절시키지 말아라. 늘 잊고 있어라. 그래서 내 자식이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내 부모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젊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름다운 시를 부모님께 들려드려라.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뭐 좋아하는 분은 시를 해도 저는 이제 시를 좋아하니까
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들려드리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래를 들려주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유행가 가락 하나 배워보세요. 유행가 속에는 전부 철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유행가, 어머니, 엄마 들어보세요. 내가 엄마 위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그 유행가를 한번 들려줘보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때요? 엄마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에요. 엄마 좋아하는 것을 내가, 또 할머니 좋아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고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고된 걸음, 지금 이 할머니 이 고된 걸음을 자식들이 이거를 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저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효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에 있어서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어떤 생명의 근원을 만들 수 있는 이 효라고 하는 주제를 무겁게 다가가지 말고 가볍게 다가가서 결국은 내 생활 속에서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뭘 하는 그림 같으세요? 사진입니다. 저거는. 제 애기가 지금 뭐를 들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웃으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얼음입니다. 얼음. 얼음이에요. 저 아이가 들고 있는 건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아이가 들고 있는 저것이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될 효라고 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는 무거운 게 아니고 그 효라고 하는 그 속에서 무한하게 빛을 찾아내고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어때요? 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효가 아니라는 거죠. 효는 키우면 엄청난 우주 덩어리도 될 수 있습니다. 우주도 될 수 있어요. 우주를 녹일 수 있는 힘도 만들 수 있어요. 효가. 바로 저와 같이 저 아이가 들고 있는 얼음 덩어리 그 빛처럼 효라고 하는 우리가 그거를 소중하게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빛을 발하게 해서 그게 내 삶에 또 내 가족에 내 사회에 국가에 그게 결국은 우리 이 타이틀이 지금 가요 국충입니다. 가정에서 효도하는 게 나라에는 밖에 나가면 나라에는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키는 이 효가 커져 나가면 이 사회에 큰 공헌하는 사람으로 아마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사회에 왜 공헌을 안 하겠어요? 생명의 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주적으로 저 효라고 하는 저거를 우주적으로 모두가 키워나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효는 무거운 게 아니다. 효는 저렇게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걸로써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근원은 효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배오경 교수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많은 경각심과 더불어 실천 방안도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혹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이제 그런 도덕이라는 과목 외에는 별도로 이렇게 그 사회 규범적으로 이렇게 효라는 별도의 어떤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고 이제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그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제도를 좀 이렇게 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우선 가장 중심이 돼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가정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사회적인 하나의 그 하나의 주체적인 사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꾸 끊어지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적인 이런 장이 많아져야 된다. 또 부모님들도 교육이 학교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이 끊겨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이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지속시키려면 어때요? 네트워크가 끊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부모님들도 끊임없는 재교육,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아름다운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그것을 늘 모여서 스터디도 하시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하셔서 아이들이 바르게 예쁘게 우리가 한 인간이 정말 훌륭한 하나의 성인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의 가효극중 어떻게 보셨는지요? 효는 결코 퇴색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바로 사람이면 근원적으로 간직하고 평생을 통해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고민하시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